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회의 발전을 위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3회 한국장로교회 날 장로교 미래 포럼의 주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주요 교단들은 9월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백석총회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정기총회의 임원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교총과 한장총, 미션 네트워크 등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13회 한국장로교회 날 장로교 미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 미래를 위해 어떤 제안과 논의가 있었을까요? 포럼 주요 내용을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장로교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회 날 장로교 미래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장로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강연자들은 각각 장로교회의 공교회성 회복 방안과 일치운동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첫 강연에 나선 총신대학교 서창원 교수는 공교회성 회복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본질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장 둔전교회 임창세 목사는 공교회성 회복이 장로교회의 분열과 산만해 보일 수 있는 개교회주의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앞선 강의를 논평했습니다. 그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개교회주의를 한번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이든 루터교든 이 공교회 개념을 가지고 하나된 모습을 하나된 내용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외부에 보여지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신뢰도를 얻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한국장로교 일치운동 차원에서 한장총회 장로교 정체성 회복운동과 한교단 다체제 운동에 주목했습니다. 변 목사는 한교단 다체제 운동이 장로교의 교단 교류의 기초를 마련하고 분열을 회개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아직 선언적인 운동에 머무는 만큼 앞으로 더욱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교회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야 되겠는데 교리적 일치도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된 신앙 고백과 교리와 예배와 성례전 권징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하는 점을 확인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의 공교회성 회복과 일치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미래 포럼. 한국 장로교회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요 교단들은 9월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교단에서도 정기총회 임원 후보를 확정하는 등 안정적인 정기총회 개최와 총회 도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3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예정인 제44회 정기총회 임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차기 총회장 후보에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후보 추천인은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제2부총회장이었던 하늘문교의 김진범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총회 회계 출신인 원영득 장로를 추천했습니다. 후보 추천에 나선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총회의 성장과 성숙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장총회장의 연임을 요청한다며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사무총장 선거 후보는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현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와 총회 전 세계선교위원장 이민기 목사, 부석이 박종호 목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후보 추천이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김종명 목사와 이민기 목사가 경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회장단은 총회 선거법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박수로 추대될 전망이며 사무총장은 총대 투표로 선출됩니다. 사무총장 후보들은 각자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연임 사무총장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부드럽고 강한 리더십으로 투명한 재정과 원활한 행정을 통하여 반드시 정책총회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총회 모든 지교회와 목사님들, 장로님들 잘 섬기는 섬김이 있는 총회와 그리고 또 하나는 격식이 있는 교단으로 더 높아 나아가는데 조그만 몸이라도 함께 붙으려고 합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가 표대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우뚝 서는 총회,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 나가는 우리 총회,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가 일어나가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42회기 정기총회에서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증경총회장 등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정기총회는 오는 13일 천안 백석대학교회로 공고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총대수를 50%가량 축소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계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전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됐습니다. 이에 한국교회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다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장로교회 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은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학교 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우현적 독소 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저는 민족의 운명과 함께 온 기독교 학교들이 또 많은 사립학교들의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된 현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기독교 학교가 더욱 교육 현실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날 성명 발표에 동참한 교계 연합기관과 단체들은 국회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독소조항 철폐 등을 촉구하는 한편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선상민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를 한다. 이 시골의 작은 학교들 얘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폐교를 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40만 명대를 기록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6년 뒤에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영향이 교육 현장에 밀려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모두 601만 14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2만 6,780명 줄어든 숫자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90년 996만 6,954명이던 학생 숫자는 30년 만에 60.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가 정한 적정 규모 육성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생 수 기준 면 도서벽지 60명, 읍 120명, 도시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의 폐교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월까지 전남 833개, 경북 732개가 폐교하는 등 전국에서 3,855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치된 폐교는 409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학교 통폐합이 지방 읍면 지역을 넘어 대도시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력 인구 감소로 먼저 초등학교에서 현실화됩니다. 2020년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은 42만 6천 명인데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5만 명, 그로부터 3년 뒤인 2027년엔 27만 명으로 6년 새 36% 가까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학교 통폐합과 학급 운영, 그리고 교사 수급 문제 등 현행 교육제도의 틀을 기초부터 흔드는 저출산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복음법률가회와 가칭 복음기독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보도를 구제할 방안이 있음에도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명을 통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언론중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예술기장로회 통합총회가 2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106회 부총회장 소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부총회장 목사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는 현장 예배 회복과 북방 선교를 준비하고 어려운 교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수를 증거하는 데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호 2번 강서교회 정헌교 목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존경하는 총회가 되도록 총회의 모든 일을 복음으로 풀어나가는 데 힘쓰겠다며 순교의 정신을 갖고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총회장 장로 후보로 단독 출마한 경기중앙교회 이월식 장로는 교단의 화해와 화합,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오는 9월 28일부터 4일 동안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소망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미얀마에 산소치료기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전달했습니다. 미얀마에 전달하는 물품들은 미얀마 작은 사랑으로 생명의 호흡을 잇게 합시다를 슬로건으로 꽃제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꽃제교회 김성복 목사는 기계 한 대로 10명이 넘는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도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대안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일들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품은 미얀마에 의약품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KWMA가 지진 피해를 입은 IT를 돕기 위해 IT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 긴급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IT 한인 선교사 협의회는 지원받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필요한 식량 마련과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와 가옥 복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교봉과 KWMA는 2만 달러의 1차 긴급 구호 성금 전달 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모금을 통해 IT 지진 구호와 복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봉은 2016년에 IT 현지에 기술 학교를 준공해 운영해 오는 등 IT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가수 박기영 씨를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지난 24일에 백성예대 음악학부 실용음악 전공 초빙 교수로 임명된 박 씨는 앞으로 제자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감과 설렘을 느낀다며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인도이신 것 같고 또 길을 열어주신 만큼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학생들과 함께 또 선한 길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이 2021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할렐루야 교회 김수국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종태 목사의 특강과 선교사들의 간증 시간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오는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제47회 전국교사대회와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사여 들으라라는 주제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는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와 총회교육원 제인호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의 대구성일교회 김기용 장로, 수석부회장의 초곡교회 김승호 장로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기총은 각구 연합회 차원의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 제정 반대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사천여 교회의 현수막 배포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인계촉은 26일 국회 앞에서 평등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설립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감리회 중부연회 정현수 감독은 인천산선은 감리교회의 사회선교 유산이라며 과거를 지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현대사와 인천도시산업선교회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손승호 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이상록 박사 등이 한국기독교와 민주화운동사에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갖는 의미와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위한 제도적 보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서문로교회가 22일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서문로교회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상영과 찬양 콘서트를 진행했고 근속기념증서와 감사패 전달 등을 진행했습니다. 설교에서 신원화 고신대학 원장은 서문로교회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단을 이끌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문로교회 강학근 목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교회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와 함께 달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문로교회는 또 70년 역사회고 좌담회와 영성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집회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7일과 28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